경주의 한 산골학교 담장에 바닷속 풍경과 동화 속 나라에 대한 대규모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 교사 등 어른들의 지도를 받긴 했지만 학생들이 직접 그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토끼가 용왕을 만나기 위해서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고 용궁으로 갑니다. 인어공주가 해초가 무성한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50여 명인 산골 학교의 학생들이 바다 속 풍경과 동화 속 나라를 소재로 그린 벽화입니다. 학교 담장에 그려진 벽화는 높이가 1.5m, 길이가 무려 200여 미터에 이릅니다. 교사들과 지역 대학생들의 지도와 도움 속에 5일 동안에 걸쳐 그린 것입니다. 학생들은 힘들었지만 상상력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됐습니다. 페인트 칠할 때는 옷에 묻을까 걱정도 했는데 다 칠하고 나니 보람도 차고 뿌듯했어요. 칠할 땐 그거 날씨도 덥고 팔도 아프고 그랬는데 다 칠하고 나니까 뿌듯하고 학교 오면 기분이 좋아요. 벽화 그리기는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성도 아주 그 밝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린 벽화가 학교 분위기는 물론 학생들의 마음도 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